여기 마흔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이분의 눈매는 매우 날카로워 첫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라면서 글쓴이의 개인적인 느낌.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를 발산하는 듯하다. 역시 느낌. 그렇게 기분을 계속 바라보면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섬찟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는 필자의 개인적인 감상.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어디가 있어요? 압도당하는 것 같아요. 기를 발산하는 것 같아요.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어우, 무서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기로 하자라고 하면서 마치 이 글을 쓴 이는 독자를 앞에 앉혀놓고 있는 듯한 대화체의 문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옆에 그림 슬쩍 보세요. 목과 상체도 없죠. 두 줄기 긴 수염만 기둥인 것처럼 양머리에서 떠받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옥에 갇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것 같죠.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윗부분에 얼굴이 있지. 밑엔 빈칸이고. 덩달아 탕건의 윗부분은 잘려나갔다. 조선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윤리도덕에 근거하면 귀를 떼어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 건 도저히 사대부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당시에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윤리적인 근거에 하면, 아이, 죄송해요. 여기 도저히 사대부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그림인 거지. 앞서 설명한 그림의 모습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 우연히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일단 이 그림은 여기 극사실로 그려진 여기에서부터 잘려 나갔다. 여기까지는 그림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고요. 시선의 이동에 따른 그림을 묘사하고 있다. 도저히 사대부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내세워 이 작업이 우연히 중단되었기 때문 중단되었을 겁니다라고 글쓴이가 추측, 판단하게 된 겁니다. 이거 이렇게 그리려고 해서 그린 거 아니야라고 얘기해 줬어. 세 번째 달라.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줘야 될 거예요. 우연히 작업이 중단된 것? 에이, 그것만으론 근거가 약한데 다른 근거 좀더 대볼래? 1937년 발행된 조선사료집 진속이라는 책에는 외놈들이 만들었겠지. 윤두서의 자화상 옛 사진이 있습니다. 요게 이거 우연히 그려진 거예요. 우연히 작업이 중단된 거예요? 라는 구체적인 그 증거가 되겠지.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눈으로 보는 작품과 크게 다릅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귀가 없었지만, 그러면 이렇게 체크할까요? 1937년 이 사진에서는 귀가 없어. 하지만 몸 부분은 그대로 그려져 있어.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떠 있는 충격적이고 충격적이라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기만 하고 날카롭기만 했던 것에 비해서 훨씬 어지러워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띄었다는 걸알 수가 있다. 몸통이 그려지면 이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역시 세 번째 단락에서의 쓰여져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은 묘사 쓰여져 있고요. 지금 우리가 눈은 보는 거랑 달라요. 대조 쓰여져 있지. 네 번째 문단 넘어갈게요. 그렇다라고 하면 원래 있었던 윤두서의 자화상 사진 속 상반신 윤곽선은 그 후에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지우개로 지웠나? 그것은 유탄으로 그려진 때에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는데요. 몸 부분이 유탄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몸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 그리고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고 답하고 문답. 유탄이란 요즘의 스케치북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수치다. 이것은 화면에 달라붙은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져. 유탄으로 그리면 금방 지워지고 이렇게 털면 또 떨어지지, 가루가. 그래서 수정하기 편해서 통상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합니다. 유탄, 쉽게, 다르게 표시할까? 유탄, 쉽게 지워져 밑그림 잡을 때 사용해. 자화상의 경우 얼굴부터 먹선을 그려서 정착시키고, 유탄으로 그리고 먹선으로 올려서 지워지지 않게 하고, 어후, 한 다음에 이제 몸통 그리려고 했는데 못 그린 거지. 몸에는 미처 먹선을 그리지 않은 상태, 미완성 상태로 전해오다가 그 부분이 지워진 겁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추측이에요. 이렇게. 지금껏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이 되었다. 내가 봤을 땐 자화상 미완성작이다. 그래서 귀가 없었던 거다.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반하여 눈동자의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 보이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미완성작이라고 글쓴이는 판단.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는 앞문단에 나타나 있고요. 하지만 미완성작이라고 해서 실망할 건 없어요.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윤두선은 미완성 속에서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 내가 더 이상 손대면 이 그림이 망쳐질 것 같아라고 해서 스스로 포기했던 건지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시 이것도 글쓴이의 추측이지. 아직도 여전히 아니야, 이 그림 완성된 거야라는 이론도 빡세게 잘 나타나 있어요. 글쓴이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뿐이지. 옆에 나와 있는 문제 1, 2, 3번 많이 시간 드리지 않을 거예요. 2분 시작 같아요. 문제 볼게요. 심화해서 탐구하기 위한 거야. 이 글을 읽고 뭐할 거래? 심화 탐구할 거래. 조건 1번. 위 글에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돼. 다음 더 중요한 개념은 이거예요. 2번. 심화탐구야. 이거 읽고 지문에서, 위에 나와 있는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야 돼.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심화탐구 아니지. 그냥 그 지문만 다시 보세요니까. 그건 심화탐구가 아니야. 1번. 유탄으로 그려진 상반신의 모습이 현재 지워져 있는 이유는 뭡니까? 유탄은 점착력이 약해서요. 라고 답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심화탐구의 주제가 안 돼.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나머지 얘네들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윤두서의 자화상 이외에도 미완성적이면서 예술성을 지닌 다른 작품이 있을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기 원래 이거 전문이 들어가 있는 교과서의 교재에는 미켈란젤로 그 조각품이 예로 또 하나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사대부가 신체를 생략한 그림이 왜 당시의 윤리 도덕에 어긋납니까? 그렇지. 이 얘기는 직접적으로 답이 없어. 윤두서가 미완성작인 자신의 작품에서 완전성을 감지했다라고 했을 텐데, 그렇다면 그거는 뭘 건데? 얘기가 없어. 옛 사진보다 이전 자료를 찾으면 현재와 다른 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이거 말고 다른 자료 한번더 찾아봐야 되겠어. 1937년 이전 자료가 있다면, 그럼 심화 학습하는 거지. 밑에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사진과 연재, 현재의 모습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 한번 읽어보셨을 테니까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바로 보기로 갈게요. 유탄으로 그려진 부분이 지워져 있어 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모르겠는데 글쓴이는 왠지 인자해 보입니다 하고 이거는 어이쿠 무서워라고 이야기를 하죠. 느낌 다르다라고 했었지. 1번 괜찮아. 2번 옷 부분이 그려진 부분이 지워져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몸통에 옷이 이렇게 있었으면 머리만 둥둥 뜬 느낌은 아닐 텐데 2번 괜찮지. 3번 자화상의 현재 모습만 본다면 조선시대 사대부를 어허 부모님이 물려주신 너귀 어디 갔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런 막대 먹은 양반놈 같으니? 라고 얘기했을 수 있지. 그러니까 3번 괜찮아. 옛 사진 속의 자화상에도 귀가 없다. 귀가 없는 자화상은 의도적인 결과물일 겁니다. 아니야. 앞에 글을 보면 귀도 미처 그리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의도적이었다라기보다는 아, 미처 마무리 짓지 못했었을 마무리 짓지 못했었을 듯. 옛 사진 속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품 있는 선은 아직 밑그림이 지워지지 않은 상태. 얘네, 요네가 유탄으로 그린 애들이겠지. 남아있는 부분일 겁니다. 5번 괜찮아. 틀린 건 4번. 3번 보러 갈게요. 기억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 기억 뭔데? 초상화. 편안함을 느껴? 아니요. 무섭다고 그랬어요. 작품 속에 드러난 특징, 양반인데 몸통 어디 갔어? 머리카락, 저기 귀 어디 갔어? 의문점을 가지고 왜 몸통 없어졌을까? 귀안 그렸을까? 아, 탐구하다 보니 미완성작이었겠구나. 추측. 2번 정답. 나머지 틀린 것들 읽지 않을 거예요. 눈에도 익혀두지 마시고, 일단 정지.